예, 안녕하십니까. 예, 차은모 박사. 예. 오랜만에 해가지고 되게 오, 뻗었네. 선생님, 제가 지난 한주 쉬었네요, 보니까. 네. 지난주 쉬었던 거야? 예. 쉬었어요. 강 대표님, 뭐 때문에 쉬었어요? 골프 방송. 아, 맞다. 골프 방송 녹화. 아, 지난주 성일절이었기 때문에 휴일이었고, 휴일인데다가 골프 방송 리허설 골프 방송 하느라고. 리허설. 김승우 배우님까지. 뭔가 되게 오래된 것 같아. 이번 주도 좀 수요일날 귀찮아서 이제 금요일로 왔고요. 이번 주 10억을 별로 못했는데, 맞죠. 이번 주는 방송 이제 이걸로 그냥 마무리하고. 아, 제가 계산하니까 이번 주는 20대 간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나오는 데가 없어. 하루에 막 계속 뛰어다니시더라고. 근데 이게, 우리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게 관계로 얽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스픽스를 제가 다섯 개 나간다 하면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노영희 프로, 박진영 프로, 백운기 프로 달라. 스픽스의 회화만 같은 뿐이지, 프로가 왁자지껄 달라서, 돼요 지금. MC하고 관계가 있어요. MC하고 관계가. 다르고, 왁자지껄 이제 스픽스가 가장 세게 미는 프로잖아요. 그건 정규한 대표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관계로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다 어차피 다 이제 우리가 다 함께 풀어나갈 동지들이 마찬가지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미디어 측 포함을 준다 그러대. 이제 내가 방송을 못해가지고 오늘 영수증을 하는데 앞으로 10억 때 우리도 불러주세요. 제가 10억을 좀더 보강해드릴게요. 방금 전에도 우리 변 대표님 스픽스에서 정치본색 생방송을 하고 온 거죠? 이게 오늘 왁자지껄 녹화를 하고 왁자지껄 녹화하고 백운기 대표가 하는 그 프로죠. 실방. 그건 좀 이제 이현주 연하고 좀 깊이 들어가는 건가요? 다 성격도 다르고 사이다도 다르고 그래서 뭐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너무 힘들다 진짜. 변 대표님을 제가 그래서 오늘 체력 안배를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오늘은 한 50분 정도니까 7시쯤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쉴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점심도 아마 못 드신 것 같은데 우리 민센 대표님하고 저는 배 대표님을 진정으로 아끼기 때문에 이분을 혹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왁자지껄 녹화를 했는데 저희가 멤버를 몰랐는데 가보니까 우리 셋이 있는 거예요. 같이 나머지 두또 하고 왔어. 분하고. 거기서 임세은 대변인이 어마어마한 특종을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는 말할 수가 없으냐면 내일 5시에 스픽스에서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5시 촛불집회 보실 분들 촛불집회 켜놓고 스픽스도 켜놓고 이렇게 두 개로 임세은 대변인이 준비한 그 어마어마한 특종. 베네 대표님이 뉴스타파 봉지욱과 안민석 의원까지 가세에서 태블릿 PC 온투를 묻는 조건으로 최순실 따로 나오고 있다. 투표자만 나오고 있다. 그 얘기 이것도 좀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끝나주세요. 아까 자연스럽게 그 시작할까요? 부분 있는데 원래 이제 우리는 최소한하고 협조를 통해서 태블릿 PC를 밝힐 수밖에 없어요.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하여튼 이 특히 정유라가 움직이면서 뭐이 책에 설명돼 있지만 태블릿 진실 은폐의 앞잡이 노릇하는 이 강용석과 김태우와 어울리면서 계속 정유라가 저를 비난 음해를 하는 그렇죠. 과정에서 최성원 씨는 딸 편을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니네가 잘못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거를 정말 제가 참고 참아서 버텨온 거예요. 그냥 손 깨려다가 그러니까. 진실은 밝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진실을 다 밝혔다 생각해서 이제는 저도 막 가만 안 있고 뭐할말다한 건데 어떻게 이 어머니의 그 어쨌든 딴걸다 몰라요. 근데 태블릿 PC는 어쨌든 최성원 거 아니라는 우리 확신을 갖고 진실을 밝히는데 이 진실을 파묻는 놈들을 방송에 나가서 미디어츠를 욕하고 돈을 걷고 그러냐 뭐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아 결국 이 문제겠구나. 이 최성원한테는 이 태블릿 PC의 이 진실이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저한테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을 때려잡는 검찰 정권을 때려부수는 무기가 되는 건데 최성원한테는 이걸로 이 검찰을 협박할 수 있는 무기가 돼요. 이미 이렇게 제가 펴냈고 한동안도 공문까지 썼으니까 아무 소리 못 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멍하니 있겠냐 이거지 한동안 사람들이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야좀 딜을 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정보들이 입수가 됐는데 봉지욱 기자가 한 지난주에 자기는 또 자기 나름대로 체크를 했는데 최소한 사면설이 나온다. 아무리 봐도 사면설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현재 이 박근혜를 사면할 때 보수 쪽 여론은 이렇게 막아놨단 말이에요. 모든 건 최소한이 다 해먹었고 박근혜는 멍하니 있었다. 그래서 무능하지만
박근혜 해먹은 건 아니다. 이래서 사면은 특검 된 거거든. 그러면 해먹은 모든 걸 다 해먹은 악의 축은 최서원이 되는데 어떻게 최서원에 석방할 수 있겠냐. 또 봉주 기자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스무리 PC 조작이 걸렸다. 네. 걸렸고 여기에 핵심 인물이 한동훈이다. 봉주 기자 이 책 안 읽었을 때요. 네. 안 읽고 이제 그거 추점할 거거든요. 거기에 댓글 달았잖아요. 책을 다 읽어보시고 하시냐 했더니 아니요 아직 책은 안 읽었는데 네. 제가 입수한 정부의 암은 그렇습니다. 봉준 기자가 일단 네. 뉴스타파 기자고 그런 그렇죠. JTBC 기자인데 굉장히 취재력이 훌륭하신 네. 분입니다. 아유, 아주 중요한 지점을 지금 인생대에 짚어주는데 네. 이분이 그냥 뉴스타파 우리나라 최고 탐사 매체뿐 아니라 네. JTBC 취재진 출신이라는 네. 거예요. 네. 네. JTBC가 TBC 오늘 특종한 네. 거니까 한마디 이제 그 저희도 재판에 봤을 때도 확인했지만 JTBC 전체 기자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손용석, 심수미 등 한 3, 4명 기자들밖에 모르는 이 태블릿 문제는 심지어 손석희도 모른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네. 취재 과정. 네. 그래서 그 당시 손영석 팀장이 재판에 나와서 전진배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본부장이었고 지금은 사장인가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전진배하고 자기들이 했지 손석희는 모른다. 뭐 그래서 나도 그건 뭐 인정이 돼서 손석희를 부르지 않았었는데 봉주 기자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면이 들어간다면은 태블릿 조작이 확실하다. 이거 말고는 최소한 사면 시켜도 이거 하나 없다. 이성 난동 정권에서.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안민석 의원하고 방송하다 보니까 네. 그 얘기를 꺼내니까 경강세 안민석 의원 나오신 거죠? 나와서 네, 경강세. 자기도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최서원이 지금 바깥에 있어요. 네. 거의 12월 말에 형집행정지가 돼서 지금 거의 3개월째 밖에 있는데 병원에 있는 건 아니고요? 병원에 있죠. 병원에 아니 병원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 몰라요. 이 형집행정지 해주면요. 집 아니면 병원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디스크 수술이라는 게 이게 위험하면 위험하지만은 뭐 거의 한 수술한 다음에 병원에 계속 들어있는 수술은 아니거든요. 네. 그 집에 있을 가능성 높아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도 아마 디스크였던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금방 또 다시 집어 한 번 수술하고 한 번 연장하고 바로 네. 들어왔고 네. 지금 태서부터 두 번 연장이 됐는데 이런 형집행정지 자체가 정말 안 되는 거야. 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그 따지면 박근혜 포함된 그리고 나이 80된 국정원장 출신 이병호 포함된 60여 명을 내가 알고 있었는데 단 네. 한 명도 형집행정지 나간 네. 적이 있어. 근데 박근혜조차도 그냥 병원으로 갔지 형집행정지가 안 됐는데 이 스타트를 끄는 게 이명박이에요. 이명박이. 원래 작년은 판교 때 사면시켜줘야 되는데 그래서 형집행정지를 내보내버렸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12월까지 그냥 두 장 형집행정지로 쭉 갔어요. 네. 이거 완전 편법이자 불법이야. 형집행정지는 정말 대수술, 거의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는 그 정도까지 갔을 때 그것도 한두 명만 정말 특혜로 해주는 건데 이명박은 아무런 병이 없었어요. 네. 자기가 얘기하는 병은 불면증. 불면증은 나도 있어요. 근데 요즘 완전히 썽썽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불면증 저도 지금 불면증인데 네. 근데 그 감옥에서는 웬만하면 다 불면증이고 저는 오히려 감옥에서 불면증이 없었다가 석방이나 불면증이 생겼는데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거의 정치권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 중에 하나고 그 나이에 테니스를 친다는 거는 전 테니스 못 쳐요. 발목 때문에. 날아다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을 거의 6, 7개월 형집행정지로 빼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한동훈이가 하는 거 따지면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야 나는 왜 안 해주냐 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 해줬어. 최서원이 조금 나는 왜 해주냐 다 디스크야 해줬어. 이번에 또 안정건이가 나도 디스크다 그래가지고 또 해줬어요. 해줬어요? 해줬어요. 나왔다니까. 나왔다니까. 나와자마자 이상한 방송하고 있죠 지금. 나는 이거 법사위에서 저 누가나 부르고 그때 분명히 형집행정지에 대해서 그 한동훈이는 일반인들과 똑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네. 웬걸 이렇게 많이 풀어줘 형집행정지로. 그건 되게 쉽게 나오는 건 줄 알았네. 아니 훨씬 어려워요. 진짜 없다니까 그게. 박근혜 대통령 그룹이 신청했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그걸 짓밟아버렸어요. 그래서 도덕적 비난이 있을 정도였어요. 자, 그때도 박 대통령 그렇죠. 디스크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였고 한 500만 명이 서명했어요. 나까지 포함해서. 안 해줬다고. 그렇죠. 사실 그 정도로 안 해주는 게 맞아 솔직히. 안 해줘야 되는 건데 좀 다 해줘 그냥 땡깡부리면은. 네, 그중에서 일본 정경 교수는 검찰은 지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고 최순실은 진짜 태블릿 PC1이나 2 본인 거라고 하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한데. 그런 거래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시민스럽다. 지금 어쨌든 요게 지금 출판이 돼 있는 상태로 떠 있어요. 이게 윤석열 한동훈이
발조했다, 태블릿PC. 이걸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네. 1차로는 저하고 들쳐야 되겠지. 네. 근데 제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만났지만, 딜이 안 됐고, 나하고는. 네. 바로 안 됐고, 될 리도 없고, 저하고는. 그럼 나머지 하나밖에 없어. 최성과 들친 수밖에 없는데, 네. 지금 정유라가 이번 주에 강용석 채널 나가서, 3억을 하루 만에 모아서 정유라가 가져갑니다. 대단하다. 와.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니 뭐 정유라야 뭐 민간이니까. 특별 모금 캠페인 해갖고 주고 대신 정유라가 강영석 김세희의 네. 유종의 딜도 하와 뭐 주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 강영석이는 이 책에 나와 있지만은 이 JTBC 편에 서서 태블릿 진실을 짓밟고 있는 인간인데 강영석이가 왜 정유라한테 돈을 3억을 모아줍니까? 3억이 작은 돈이에요? 3억 어떻게 3억 엄청 큰 돈이지. 엄청 큰. 그걸 하루 만에 강영석이가 3억을 정유라한테 모아줘. 이거 누가 시키지 않고 강영석이가 자선을 한 인간입니까? 그 인간이? 누가 위에서 강영석이한테 정유라한테 3억이나 만들어줘라. 누가 지시했겠냐 이거야. 바로 이 태블릿 조작 세력 정권이 시키지 않았겠냐 강영석이한테. 거기까지 얘기 갔다면은 이미 꽤 깊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정유라가 어쨌든 그 방송 나가서 미디어치를 물어뜯고 헐뜯고 사실 굉장히 황당한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도와주고 뺨 맞고 굉장히 그걸 하고 최성원한테도 욕을 엄청 먹어요 우리가 가지고 도와주고 뺨 맞고 최성원이 하는 모든 재판 다 미디어치가 돈 내고 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감옥도 갔다 왔는데 안 돼 감옥도 우리 황대빈까지 감옥에 갔다 오셨는데 갑자기 구속돼요. 그냥 욕만 주장창 얻는 거야 그 모녀한테. 이례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구속까지 돼가지고 과도하다는 표현을 받았 근데 그걸 왜 욕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딜을 치는데 또 최대 장애가 미디어치야. 예. 자기들끼리 딜을 쳐도, 딜을 치고 싶어 해. 윤석열 한동훈과 최서원이. 딜을 쳐도 우리가 버티고 있으면은, 최서원이 우리한테 쓴 편지가 거의 한 100통 가까이 될 겁니다. 네. 이 태블릿 관련해서. 상세하게 이 요소요소마다 이건 내 거가 아니고 있기 때문에, 말을 뒤집어도 사실은 객관적 증거는 현재 있는 거지. 맞습니다. 시종일관 자기 거 아니라 그랬다가, 네. 석방되면서 내 거라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봐도 거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면은 증거 가치가 없어요. 물론 또 그런 것도 엎어버리는 놈들이니까. 그러니까 최소원과 정유라가 저희를 증오할 수밖에 없겠죠. 딜이 안 되니까. 거래를 해야 되는 거래를. 근데 어쨌든 그 거래를 해서 지금 석탄일 정도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건 안민석 의원이에요. 자기는 100% 석방된다고 확실한데. 예. 그건 나와서 최소원이 석방돼서 나온 다음에 기자회견 열어서 예. 이건 내 거 맞다. 내 거 맞고 변인재가 일방적으로 그냥 조작한 거다. 자기를 협박해서 한 거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증조사 애들 수법이 네. 유동균이 뭐니 다 똑같은 수법 아니에요. 맞아요. 네. 지금 어제 돌아가신 비서실장 비서실장도 검찰 수사 다 조작됐다 조작이 너무 심하다가 유세 핵심인데 불분명한 이재명 부분 언급 또 확인도 안 되는데 그걸로 지금 몰아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희준님께서도 아니. 검찰 조작 수사를 강조했는데 왜 이재명에 대한 비난을 하냐는지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분이 네. 계속 검찰에 불려가서 네. 협박을 계속 당했대요. 너 13년 간다, 15년 간다, 빨리 이재명이랑 네. 관계 밝혀라. 그리고 가족들 괜찮겠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해요. 거기 네. 유서 내용에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의하면. 근데 지금 보도에서는 원래 이제 가족들이 유서를 공개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네. 일부에서 이제 좀 경찰발로 나왔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내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죠. 네. 사실이란 건 검찰의 조작 수사를 지정한 네, 건 확실하고. 네, 아니 이거는 뭐 성남 FC 후원금 문제기 때문에 광고금 네. 문제니까 이건 네. 간단한데 이미 153억을 뇌물로 규정했잖아요. 네. 그럼 이분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공범으로 묶여버리면요 네. 특가법으로 돼가지고 무조건 10년 이상이야. 네. 그리고 추징금도 무조건 153억 이상이기 네. 때문에 끝장 나는 건다 완전히 끝장 나는 거예요. 네. 이걸로는 충분히 이 자체만도 압박을 받을만한 상황이거든.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매물쇼 가서 설명드렸는데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 공무원들은 가장 네. 무서워하는 게 바로 이 변호사 비용하고 추징금입니다. 네. 왜 죄가 없는데 왜 죽냐. 아니 자기가 어쨌든 가정을 꾸려서 지금 주로 4, 50대급이면은 대학생이나 뭐 이제 결혼 준비한다거나 돈 제일 많이 들어갈 텐데 네. 아이가 보통 공무원이 2명 정도 있고 2~3명 정도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변호사 비용이요 구속사건 되면 거의 한 4억 넘어가요. 대석기에 막 별건 걸리면 10억까지 갑니다. 그 10억을 현찰로 동원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고위직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근데 거기다가 추징금 걸려버리면은 그동안 벌어놓은 평생 재산 다 끝장나고
이렇게 감옥 가면 공무원 연금도 안 돼. 네. 그냥 길거리 내앉는 거면은, 자, 나 하나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안 죽는데, 들어오기 전에 별건 걸렸어 하는 사람은 꽤 많이 죽는 게 그것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낙연 대표 관련 사람도 죽는 거거든. 공무원들은 그냥 수사 잘못 들어가면은 지뢰 겁먹고, 또 이분들이 뭐 투사도 다니고 평생 그냥 적금에서 그냥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후원자가 있을 리도 없고. 그래서 그 죽는 거야, 협박 들어오면은. 거의 다 가족 이야기 해버리면 잊혀버리겠죠.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만 편은 저는 가족이 없잖아요. 가족 없고 이제 재판병 같은 경우는 밖에서 독자들이 모아주니까 편하게 있는 거지. 일반 공무원들은 그 자체로 못 버텨요. 그 자체로. 네, 한번 좀 한템 보시겠습니다. 우리 로라님, 틴스리님, 희주님, 우리 미도치 슈퍼챗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바로 쭉 시작해서 그냥 변 대표님 필요할까봐 최대한 빨리 끊었는데, 그래도 하나 꼭 홍보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좌우중도합작의 중심 우리 임세은 대표님이 식당을 열었다면서요. 네. 이건 뭐 지금 스픽스에서도 화제가 되고, 또 당을 만들었다면서요. 아니, 촛불행동은 창당을 안 하겠는데 어떻게 당을 만든 거예요? 유튜브 식당하고 당의 정체를 밝혀주시고. 아니, 제 유튜브 채널을 뚫었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그 임세은 식당이라고 이름을 바꿨고, 좀 TV라고 하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다 무슨 TV 이래서 그냥 식당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식당이 씩씩하고 당당하게 의미이기도 하고 딱 어울리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식당에는 여러 메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식당으로 이름을 바꿨고 그다음에 빡친당이라고 이제 스픽스에서 새로 만든 프로그램인데요. 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민주당도 답답하고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좀 이게 답답한 우리 시청자들 시원하게 해주는 당이다. 그래서 빡친당도 생겼습니다. 오늘 화요일날 10시, 금요일 10시 생방송. 오늘 10시에 네. 벤 대표님하고 오늘 회의를 하는 동안에. 네. 회의하시는 거 맞나요? 아, 회의합니다. 저는 회의합니다. 오늘. 자영업자도 살리고, 네. 부산 집회 점검도 하고요. 네. 또, 그 SK그룹의 그 공문 보내기로 한 거, 다음 주 월요일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애청자들 앞에 반드시 SK그룹 공문을. 아니, 이번 주 보내려면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신경 쓰잖아, 이 공문이라는 네. 게. 네. 보통 공문이 아니고 대재벌하고 투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접 보다 보니까 좀 늘어졌네. 네. 다음 주 월요일 안에 SK그룹 공문 반드시 보내고, 다음 주 중에 윤석열의 이 불법 내부 경선 개입, 요거, 고발. 인생을 고발합니다. 이 두 개는 임세은 대표 제가 직접 챙겨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문 보내놓고 아마 한 지켜보다가 아마 SKT 본사 쳐들어가서 한번 대본 한번 기자회견을, 기자회견 한번 하시죠. 네. 예. 한번 가야 될 거예요. 현재는 이제 저도 이제 저쪽이 이제 최선을 매수해서. 네. 나와서 만약에 최선이 이거 내 거 아니고 변인재가 다 조작했다 그러면요, 저도 다시 재구속영장 들어올 거를 대비해야 되거든요. 대단한 수법이니까. 예, 근데 예, 뭐 저는 예. 몇 번 얘기했지만 감옥을 밖에 생각보다 더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들어갈 각오한다 그랬을 때는 걱정들 하지 마세요. 가서 싸우는 게 더 편하니까. 근데 예. 그런 짓거리 할 겁니다. 이걸 얘네들 입장에서 일단 박근혜하고 최선을 정도는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 총선 전까지. 예. 잘못하면 총선 때 뒤통수만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죠. 최선 이런 식으로 매수하고 아마 저를 아마 다시 구속시키려고 그럴 거고. 예. 박근혜 쪽은 전혀 천억짜리 그 초호화 건물을 박정희 생겨다 지원주겠다. 예. 예. 이건 정말 미친 짓들 해가지고 이제 박근혜한테 이제 그것도 매수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도 막고 박근혜 신당의 창당도 좀 간성도 봉쇄하고. 예. 그 다음에 박근혜 최순실을 다 풀어줌으로써 그쪽에서 불만 안 나오게도 만들고 또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까지 다 포함하여. 정말 그렇게 되면 이 시나리오대로 되면 정말 얘네들은 좀 조작이 그냥 평소에 그렇죠. 생활화되어 있는 거네 정말. 네. 아니 홍준표가 직접 이야기했잖아. 윤석열 악질적인 수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고. 네. 실제로 네. 윤석열도 기소만으로 사람 죽일 수 있다. 뭐 그런 말도 식의 했죠. 얘기도 본인이. 있었고. 국정농단처럼 한 다섯 명 죽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도 한 2년씩 수사 끌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1년 넘게 또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만 1년 가까이 네. 끌었기 때문에 네. 너무 오래 길게 한다 수사라는 거. 네. 근데 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계속. 아예 개입해서 구속장 계속 청구한다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야기하는 놈들이 어디 있으면 이거 다 퇴진사유고 탄핵사유고 건물사유인데요. 이제 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증언을 가지고 위증을 시켜야 되니까 협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네. 위증교사 협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을 위증을 시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협박을 세게 들어가겠습니까? 이러니까 죽어나가는 거야. 자꾸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워낙 베네 대표님이 이번 말씀처럼 만약에 박근혜 최순실, 심지어 최순실과 정유라가 아예 윤석열 한동훈 정책으로 딜이 됐다. 그러면 지금 이 책이나 이걸 문제 제기하는 저희들까지도 지금 제2의 또 명예훼손설 혹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 대표님도 위험하고 저희까지도 위험한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실투쟁을 열심히 하도록 SK그룹에 공문을 보낸 것뿐만 아니라 쳐들어가고 SK그룹은 사실 대장동 사건하고도 지금 연루가 되어 있고 박영수하고도 특별한 관계라는 연루가 나오고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여러분 대장동 그분은 박영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루되는 사람 박영수잖아요. 부산저축은행 부실법 부실대출 그다음에 김만배 조용 세력 변론 윤석열 봐주기 연결해주고 딸 취업시키고 돈 받고 50억 클럽 이게 그다음에 하나은행 SK그룹 다 봐줄 수 있는 이치에 있었던 사람도 박영수고 윤석열이 꼼짝 못한 사람도 박영수. 다음 주 문제 얘기하는 요 책의 이제 1PC의 하나의 핵심인 건데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 건은요 최서원이 이거 뭐라고 떠들든 만든 거 아주 물증이에요 물증. 네. 뭐라고 떠들든 관계없어요. 그건 위조된 물증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딜을 치고 싶어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 물증들을 저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모험을 해주면은 그 맞바라 쳐가지고 그냥 끝낼 수 있는 좀 그런 좀 플랜을 세고 있거든요. 차라리 저 입장에서 그렇게 한동희처럼 숨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공격을 해주면 편해요. 최소한 매수하든 말든 제가 지금 무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 갖고 검찰 조건 끝내야 되는 거니까 건져주면 편한 입장이에요. 오 크루미님께서 인생은 가죽 자켓 또 멋진 터프한 패션도 올립니다. 중간에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원래 지금 방송 임세은 TV, 안진걸 TV, 인사이트 TV, 그리고 베니제 TV, 미디어치 이렇게 공동 방송인데 임세은 TV는 재방송을 틀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가 심지어 좀 미흡해서 앞으로는 임세은 식당도 같이 우리가 공동 방송할 거고 지금 임세은 식당 들어와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뭐 벌써 쇼츠가 뭐 60만짜리도 하나 나오고 나 변 대표님한테 꼼짝 못하는 진중권을 또 우리 임세은 대변인 발라버렸더니 쇼트가 40일만에 벌써 넘어가 있어. 아주 재밌는 쇼트 많아요. 한번 네. 들어가보시고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뭐. 아 오늘 진중권이하고 언론중재위가 있었는데 저 모르겠네요. 황현 대표가 대신 나가서 어떤지 모르겠네. 아그 네. 아, CBS에서 이상한 말한 거요? 네. 어떻게 정리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우리 카페에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 우리 그 일단은 홍보부터 해버리고 네. 빨리 한번 하시죠. 미디어치에 그 기사 있잖아. 그 부산 집회 기사. 부산 집회. 아, 여기 있네. 아니네. 여기. 자, 12일 부산에서 진보 중도 보수합작 윤한파도 총궐기대. 네. 일단 양희삼 목사, 양문석 전 방통위원, 임세은 대변인, 강민구, 백은종 서울에서 대표, 조영환, 아, 좋습니다. 우영국, 김성수 문화평론가, 변희재, 정대택, 안진걸, 김준혁 교수. 네. 이거 이제 이렇게 쭉, 이 뭐, 우리, 협력 그 유튜버들이고요. 그렇지, 이번에 아주 많이 또 생방송 하시죠. 네, 저희가 이제 늘 하듯이 집회에서 이 책, 이 사인회를 여니까 현장 판매 190권 준비해 갑니다. 그래서 190권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산 서면역 2번 출구, 일요일 오후 4시. 비가 온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약간 의자도 제가 준비했고요. 몇백 개. 그 다음에 아마 참가자들 때는 비 올 거 대비해서 이렇게 앉기가 불편하니까 그 목욕탕 그 때밀 때 쓰는 뭐 그거 갖고 그 통영 촛불행동 양문석 박사 팬클럽 팀은 그거 갖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혹시 그런 거 있으면 그런 것도 깔팡이라든지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비로 비 안 오면 되게 좋고 비가 오면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밴드 타카피 공연도 있고 이번 제가 태극기 많이 준비해서 태극기 촛불행동 퍼포먼스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우리 임세은 대변인님이와 벤 대표님 하이라이트 발언입니다. 맨 뒤에 밴드 타카피 공연을 해서 확 분위기 올라온 다음에 임세은 변희재 발언이 배치됐고 우리 강민구 대표님 예우로 또 여는 말씀 강민구 대표님도 해놨고요. 강민구 대표님이 지난번 대구 그 우리 총궐기에서 네. 진행이 되게 재밌으시더라고요. 아주 그냥 바닥 사회의 진실을 네, 보여주셨죠. 네, 네. 이번 사연에 여러분 그 유명한 경조대학 전문가 김준혁 교수가 한신대 보통 교수들이 집에 잘 안 보는데 네. 김혁 교수는 기꺼이 하시겠다 해서 또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뭐 촛불 집회도 많이 오시고요. 5시에. 네, 저희로서는 지금 일요일 날 3월 10일 일요일 오후 4시 집회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3월 18일 전국 집중 집회 때 정통 보수들과 같이 참여해서 끝나고
야외 출판 기념회 저번에 미뤘는데 이번엔 무조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제가 이번에는 완벽하게 해서 행진이 또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행진이 없고 끝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행사하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한테 수백 명 이상 참여해서 야외 출판 기념회까지. 그래서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저 이준석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한 번만 체크하고. 네. 진짜 윤석열은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까지 네. 사람을 끝끝내 그냥 안철수는 비중한 존재고 이준석이는 쫓아내는 존재죠. 지금 뭐 최고위원 한 명이 이준석 공천 안 줄 거라고. 심평 이준석 공천 못 받으니까 네. 지금 나가라고 지금 협박을. 그러니까 아예 이준석 이제 제거 작전에 돌입했네요. 네. 천하람 이준석께 제거할 테면 해보라. 이 친구는 싸울 때 제대로 안 싸우고 가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지금 천하람은 싸울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안철수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운명의.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김은혜가 원래 그 지역 아닙니까? 분당에. 그래서 네. 그곳에 다시 김은혜가 들어가고 안철수한테는 너 원래 노원이었잖아. 노원으로 가. 그래서 이준석이랑 싸우면서 둘이 경선시킨다. 나오네요. 나오네요. 노원에서 만날 수도 네. 벼랑 끝에서 안철수와 이준석. 야 이게 진짜야. 이게 스파르타쿠스의 영화에 이 로마군이 이 노비들을 사로 잡은 다음에 두 놈을 싸움 붙여서 노는 게 있었는데 그 친한 사람. 네, 친한 사람. 네. 뭐 요 둘은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딱 그거네. 노비들 두 놈 싸움 붙이는 거네. 그쵸. 아, 저 기억났어요. 스파르타쿠스하고 스파르타쿠스 친구님 바로 그 친구하고 바로하고 둘이 싸움을 붙여버려요. 네. 그 왕 그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둘이 친한 거예요. 그 아, 아예 그... 그냥 둘을 작살을 내는 네. 거예요 이번에. 되게 슬펐는데.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임세현 대변인께서 네. 이번 국힘당 국힘당이라고 그 땅 대표 선거에 대한 총평 한번 해보시죠. 민주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부터 있는 대표 그냥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것도 무혐의 나왔어요. 이준석 네.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한테 그 대선 기간 동안 이준석이 이제 뭐지 가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돌아와서 윤석열이 그 여의도역 앞에서 자기가 이제 복주머니 하나씩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준석 네. 대표가.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그 윤석열을 손바닥 갖고 놀았죠. 그래서 뭐 여의도역 앞에 인사시키고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정치인들이면 다 인사하고 뭐 유권자 만나면 내가 아무리 잘났다 생각해도 뭐 욕을 먹어도 이제 무조건 수그리잖아요. 근데 그동안 검찰로 뭐 살아서 이 사람은 누군가 수그린 적이 없는데 그 수그린 거 시킨 거예요. 여기 예. 앞에서. 그래서 굉장히 모욕을 느껴서 감정이 안 좋았다. 그런 소문이 있죠. 실제로. 예,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 이제 앙금이 남아 있어서 결국은 있는 대표 또 끌어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시작된 거지. 이건 비정상적으로 있는 대표, 민주 절차에 뽑힌 대표를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슨 짓을 했냐. 유승민 못 나오게 룰도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민심일이 유승민. 네. 그 다음에 당신, 그 뭐지. 나경원. 나경원. 나경원도 주저앉혀. 그리고 해고까지 해. 갑자기.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안철수 보고 입 다물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예 적이라고 했어요. 네. 같은 당 의원을 적이라고 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선 결국은 그 인기 없었던 아무도 잘 존재감 없는 김기현을 3%짜리를 끌어올려서 과반 겨우 만들어서 니네 내 마음 좀 주고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아. 재밌는 건 변호사님 지금도 김기현이 누군지 우리 국민들 아직도 몰라요. 얼굴이면 처음 알았을걸요? 네. 아니 당대표가 됐는데도 김기현이 얼굴에 안 들어와 이름이나 워낙 존재감 너무 없는 거야. 윤철 아니 사실상 안철 윤석열이 후보잖아. 네. 지가 당대표야. 그냥 뭐 사당 만들었죠. 사당. 네. 네. 공당이 아니라. 변 대표님도 총평 한번 해주십시오. 그 이미 결과는 다 예상된 대로 나온 네. 거고 다만 보수 유권자들 저 당원들이 뭐 윤석열이 좋아서 몰아줬다기보다는 네. 워낙 깽판을 칠 것 같으니까 김기현 안 되면 정말 사단 날 것 같으니까 좀 모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실 밀었던 민영삼도 떨어지고 네. 대통령실이 아예 관심 없었던 태용화 복구하는 거 보면은 사실 보수 진영의 정서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디테일로는.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한 대로 윤석열이 완전 당을 장악한 게 아니라 무리하게 꽂다가 결국 외소화된 거예요. 이게 자기가 외형을 못 넓히고 외소화된 거니까 오히려 보수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해줄 거 다 해줬어요. 근데 이제 총선 때 갔을 때 지금 뭐 전광훈이가 또 공천 욕을 하는데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켰는데 공천 주겠습니까? 그렇죠. 공천 안 주면은 진짜 이탈되는 수가 있을 테니까 윤석열은 이제 이걸로 아마 좋은 시절 다 갔다 내가 볼 때는. 예. 총선 가기 시작하면 이제 밥그릇이 문제가 되고
보수가 딴 건 안 싸워도 박근만 있으면 그건 사냥개처럼 싸운다. 그 싸움은 잘해요, 보수는. 네. 저는 이제 보고서 이제 좀 판을 좀 깨는, 저도 뭐 그런 작업도 하는 것 같고. 나는 이준석계들한테, 나 원래부터 사실 저자들 어려 신뢰 안 해요. 근데 지금 이준석도 어차피 검찰에 끌려갑니다, 지금 무고죄 문제로. 그러니까 이 정권의 핵심이 뭐냐, 검찰 권력이 문제이기 때문에 들이받고 싸우려면 이준석계도 검찰과 싸워야 돼. 근데 꼭 검찰만 나오면 얘들은 검찰을 편을 들어요. 그렇게 싸워서는 싸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준석 지금 그 이재명 잡는 거는 찬성을 해요, 검찰이. 그럼 검찰이 저 무고죄는 구속시킬 수가 있는 사안. 아, 무고죄는 무고죄는 무서운 거죠. 왜냐면 그건 공권력이랑 사기친 거기 때문에 구속사유가 돼요. 그때 어떻게 할 건데? 그때 되면 이제 정치검찰 수사가 바로 다를 텐데, 그 정의당이나 이 이준석이나 조정훈 이나 이런 사람들 너무 한심한 게, 조금만 공부하면 너무, 이러면 윤석열한 뒤협이 되나 비판만 하면 다 죽이는구나. 죽거나 조작하거나가 보이잖아, 이것은 상식적으로. 근데 검찰 수사는 정당하네. 그리고 지들이 당할 거야, 분명히 그런 사람. 그리고 당하면 조작했다 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쯤에는 이제 뒤늦게 그러겠죠. 그리고 지금 뭐 들리는, 여의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윤석열 쪽에서 검사를, 자기 가까운 검사 뭐 한 50명 정도를 다음번에 이제 공천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공천은 어디 주겠습니까? 되는 지역 주지 않겠어요? TK나 아니면 뭐 강남 서초나. 그렇죠. 그럼 거기 있는 의원들은 가만히 있을까? 여기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난리 나죠. 그때 저는 당이 좀 위험해질 것 같아요. 예. 아니, 국힘당은 뭐 이번 전당대가 분당대라는 이야기 있었고, 제가 최대한 힘을 모아서 올해 안에 끌어내는 걸 목표로 하지만, 그걸 저희들이 함부로 말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끌어내린 기한이라는 게 안 지켜질 수가 있잖아요. 저희 생각하고 또 달라가지고 여러 변수가 많아서. 하지만 총선, 최소한 총선 전에서는 엄청난 대격변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힘당도 분열이 되고, 아, 윤석열한테 우리가 너무 당했다, 너무 나쁜 놈이다 하고 탄핵 찬성하는 세력도 나올 수도 있고요. 대통령 실발로 내부 정보, 뭐 그 안에 있었던 부정한 일들에 대한 비리가 폭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천공이나 건진이 아주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도 지금 여러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추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윤석열 1년 오늘이 윤석열 당선 확정된 날이잖아요. 네, 정말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임세인 대변님 등등등등 유튜브 연합해가지고 우리 개표 방송하다가 울었어. 저 울고 나 울고 막 와. 임세인 대변님 등등 집에 데려다 주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가세요. 내려서 가세요. 가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막 너무 화타라고. 자, 1년 총평도 두 분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이재명 대표가 1% 이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전부 다 뭐 윤석열이 10% 이긴다 왔는데 쭉 따져보니까 1% 이기겠다. 막판에 상당히 선전했다. 내가 거기서 뭘 빼갔냐면은 난 심상정 씨가 집에 간 줄 알았거든. 존재감 없었는데. 안 보여가지고. 근데 개표 때 나타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7, 80만 표가 나갔지. 사실은 그 표예요, 그 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캠프에 있었는데 한 열흘 전부터 대변인이셨죠. 예, 열흘 전부터 이제 종편에 나가면 이쪽 보수 패널들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9% 이긴다, 10% 이긴다 뭐 조사하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쪽의 분위기가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한 열흘 전에는 우리가 한 9% 10% 지는 걸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하루 우리가 계속 따라잡는 분위기여서 막판에는 이기겠는데? 라는 느낌까지 들었고, 실제로 우리가 개표 이후에는 이 날짜가 뒤로 일주일만 뒤었어도 우리 이기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도 그런 있었습니다. 나왔죠. 근데 사실 저는 이번 지금 김건희 얘기를 넘어가면 지금 본인이 대통령 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 막 다 돌아다니면서 시장은 더럽게 좋아 하여튼 그냥 가서 막 예쁘다 소리 듣고 뭐 개 들르고 막 이름 져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진 찍히는 걸 너무 즐기더라. 한동훈이하고 머리는 또 이렇게 되는 것도 뭐야. 근데 그때 저는 이 대선이 이 사기 대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김건희가 대선 때 안 보였습니다. 그러고 본인이 내조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김건희에 대해서 저 너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어쨌든 그래 조용히 한다니까 좀 속았죠. 그래서 속인 거잖아요. 저는 그때 김건희가 이 지금 설치는 것처럼 대선 때 설치고 다녔으면 그 우리가 0.73으로 졌잖아요. 그거 24만 충분히 이겼다고 생각해요.
지금 좀 사기 대선이지. 그러니까 왜 설치고 다니냐고. 지금도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면 나타나고 떨어지면 숨어 있고 비공개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는 무속인들 만나서 조종받는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죠. 네. 그 이야기하신 김에 축도시장에서 그 김건희 흉내가 굉장히 지금 아까도 했는데 뭘 또 아니 그건 그것은 스피치에서 나가는 거고 우리 지금 여기는 생방송이잖아요. 아 이제 김건희 흉내 너무 많이 해서 안 돼. 큰돌이 너무 웃기잖아요. 야, 웃기지. 사이코죠 여러분. 제 쇼츠 네. 보면 나옵니다. 아 맞아 쇼츠에 소리 쇼츠에 그다음에 임세은 식당 쇼츠에 큰돌이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바로 찜쪄 먹어버린 그 살벌함과 사이코. 패스적 태도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밴드팬도 1년 총평 한번 하시죠. 뭐 나라가 망한 1년이었는데. 총평을 다 정리해 드렸고요. 네. 이제 뭐 다시 한번 이 집회 확인 드리고요. 저는 뭐 내일 좀 대구에 가가지고 우리 지인들 만나서 좀 정기한 대표가 또 대구 스픽스에 있어서 대구에서 좀 아 정기한 스픽스 정기한 대표님 시사평론가. 네, 대구에 기반해서 대구 갔다가 저는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 집회 할 거고요. 그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방송을 제가 줄이기가 쉽지가 않다. 이게 지금 방송하는 게 제가 뭐 출연료 챙기는 문제가 아니고 이 판을 넓히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인적 네트워크를 넓히는 과정이니까 비자가 그러는데 당분간은 임성정 끌어낼 때까지는 마치 집회 나가듯이 방송 나가는 게 집회 나간다는 생각으로 나가는 거니까. 예. 다만 좀 10억은 좀 내가 이번에 두 번밖에 못했는데 최소한 3번 이상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송 뭐 하루에 똑같은 게 5개 나가면 방송마다 다른 얘기 하나요? 아니죠. 똑같은 말 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조금이 다른 이야기다 제가. 보면 진짜 먹는 노크 녹화해서 녹화해서 해 주면 안 돼. 틀어 줘. 아니 매불쇼는 오히려 조금 변 대표님의 진실 투쟁 중심으로 그다음에 윤석열 한동훈 정권 규탄 중요한데 소리는 좀 다양한 견해를 물어보시는 편이에요. 좀 재밌어요. 그래서. 근데 스픽스하고 매불쇼는 변 대표님의 진실 투쟁과 윤석열 네. 한동훈 정권의 그 문제점을 많이 묻더라. 그렇죠. 비슷하죠. 어떻게 그 주제가? 아니, 하루 5개 나가면 거의 절반은 똑같은 말 할 수밖에 어떻게 방법이 맞아요. 없어요. 이거는 섭외하는 쪽에서 감당해야지. 저보고 다른 말 하나 그러면 뭐 못 나가는 거지. 사항이 거의 비슷하니까 의견이 거의 똑같잖아. 거의. 예. 아무튼 여러분, 자, 저희가 오늘은 변대표님 굉장히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약속대로 여성 출부인데 7시 뭐 2, 3분 한 5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송재님께서 감사합니다. 안소현 변 대표님 식사실 시간 챙겨주세요. 제가 끝나자마자 그 여의도 앞 맛집 있어요. 재밌는 게 그 매불쇼 맨날 나오는 기자 이름이 곽수장이잖아요. 네. 근데 여의도에 여러분 진짜 곽수장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변 대표님 제가 거기 초대하게 됐습니다. 아, 그 사드리겠습니다. 친구가 그 곽대부라고 저하고도 뭐 오래전 알고 제가 아는 뭐 사장님 사장님인데 뭐 우리 채널을 응원해주고 그런 노선이니까. 뭐 이번 주 손님이 왔었다 그러네. 그래서 도와줄 겸. 예.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스포츠 춘추에 손혜원 전호님이 못 나오면서 우리 베네 대표님하고 박동희 기자님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제가 또 스포츠 춘추까지 나아가는 영광을 했는데 우리 임세 대표님도 언제 하면 스포츠 춘추 한번 가시나요? 저 스포츠를 잘 몰라가지고. 아니 근데 제목은 스포츠 춘추인데 시사 방송이에요. 아, 네. 뭐 불러주시면. 네, 화요일 8시에 준비해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소년 씨가 이제 2주 연속 오전 못 나오니까. 화요일에 스포츠 준비 끝나고 저희가 임세은 대변인은 빡친당 팀을 초대를 해서 한번 다시 조인트를 하죠. 다음에 끝나고. 네? 아니 빡친당 끝나고 스포츠 준비 팀하고 또 만나면 되잖아. 만나서 할 이야기 많으니까. 저는 11시에 끝나서. 예. 하여튼. 자,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내일 집회하고 그 3월 12일 일요일 집회, 그다음에 3월 18일 전국 총궐기 집회. 아까 이제 질문이 있으셨어요. 그 3월 18일 범국민 집중대회 때 출판 기념을 하느냐 무대에서. 그 무대에서는 이제 시간이 끝나고 제가 소래 소리 옆에 미디어 부스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집중 집회할 때 굉장히 문전성시를 이루거든요. 그럼 끝나면 이제 행진이 앞에 있어요. 3월 18일 날 용산 집무실에서요. 뒤에 이제 집회 끝나니까 어떤 분들은 이태원 참사 분향사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인근의 술집으로도 많이 가세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소리 부스와 미디어 부스가 있잖아요. 거기가 인기가 제일 좋은 데거든요. 거기서 바로 남아서 일종의 2부 집회처럼 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촛불 집회도 오시고 끝나고 우리 야외 출판 기념회 겸 진실투쟁 집회에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수 쪽에서 오래간만에 최대집 회장이 나오십니다. 아 3월 18일?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3월 12일은 강민구 대표님, 조영한 대표님, 베네 대표님 발언과 다시 한번 신간 사인회, 베네 대표님 사인회까지 제가 준비를 해놨고, 임세현 대표님 발언, 밴드 탑카피.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들은 못 오시죠. 어렵죠. 오시면 고맙지만, 아무튼 부산 경남권에 혹시 계시나, 영남권에 계시면, 또 베네 대표님이랑 오랜 친분이 있는 양문석 박사의 또 사자호가 있습니다. 양문석 박사하고 또 임세현 대표님은 또 빡친 당으로 좀 있다. 네. 10시에 스피티비 생방송 통과하고 가시고요. 아, 화 예, 화. 아, 근데 양문석 박사 화금, 화금. 너무 텐션이 네. 높아가지고 아 후반대가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양문석 박사님 그 특검하라 구 어떻게 치신지 알죠? 특검하라 이렇게. 그 특이 의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박 특검하라. 김변이 특검하라 그런데 깜짝이야. 시대에서 그걸 방송 중에 구호를 치세요. 저는 피켓팅은 하잖아요, 여러분. 뭐 고지서부터 구호는 안 해치거든요, 저도. 근데 양문석 박사님 구호도 해치고 욕도 하대. 네. 자, 이제 표치서 아까 안 읽었는 것. 뭔가요? 아니 로라님하고 틴스리님하고 희준님을 읽었어요. 네, 희준님 읽었고 또 크루미님 인생 발작했던 네, 멋지. 아까 읽어드렸는데 김기숙님이고. 네, 네. 자 윤석열 노번 빠이 틀어주세요. 그 박근혜 뇌물죄 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아, 근데 그건 촛불 쪽에서 나 아니고 이거 태극기 쪽에 틀어야 되는데. 네, 네. 맞아요. 태극기가서 많이 태극기 쪽에 틀어야 돼요. 네. 거기 보면 다 요구하거나 비하한데 왜 제가 대장동 구민 박영수라 생각하냐면 거기에 박영수만 그 분이라 그래요. 실제로 그 분은 그냥 술 먹어. 나한테 야 승려라 술 먹어 그런다는 거야. 아 이재명 대표가 잠깐 이재명 대표가 할 게 아니고 그 박홍무 원내대표 왜 단식 안 하는지 그 어제 안민석이한테 물어보니까 뭐 안 하는 이유를 10가지를 대더라 그러는데 아 단식이 그렇게 어렵나? 단식이 어렵냐? 진짜 다이어트 할 게 없으면 되지. 누구라도 좀 단식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 특검 쌍특검 플러스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아유 민주당 아직도 답답합니다. 나는 단식 100번 됐겠다. 씨 진짜. 임세현 대변인을 국회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임세현 식당에 문전성시를 한 다음에. 네. 자, 자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네. 아 우리 각수사. 네. 일요일날 일단 변 대표님을 불러면 진짜 마무리입니다. 내일 스픽스에서 5시에 저희가 우연히 3시 같이 출연했어요. 다시 보시고 일요일날 부산 집회는 미디어치 턴나이트 뭐 안진걸TV 다 생중계하니까 이번에 많이 내려오시고 김용민TV도 다 생중계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빡친당 임세님 꼭 응원해주시고 임세현 식당 지금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아니, 아이디가 되게 재밌는 분이 계시네. 견이제 결혼해가 아이디예요. 변 대표님 팬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예. 결혼은 순차적으로 순례적으로 하지 않으실까 기대하고 자 네. 오늘 방송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안진걸TV, 인사이트TV, 미디어치 연합방송이었고요. 다음부터는 임세현 식당도 연합방송을 꼭 할 예정입니다. 인사 그냥.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간단히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전 대표님 밥 잘 사드릴게요. 네.